우선은 지금 딱 보면 이 친구가 이제 빗질할 거라는 걸 벌써 알고 있잖아요. 홍수법이라고 그래서 빗질을 하는 행위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가능할 수 있는지까지만 한번 볼게요. 강아지한테는 처음에 많은 보호자님들이 가슴을 들고 이렇게 빗질을 하시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 빗질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정을 짓고 이제 손쪽으로 막 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다리가 바닥에 있는 게 좋고요. 이 사이에 손가락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 개를 넣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하늘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있고요. 손등을 강아지 쪽으로 대고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강아지가 물려고 할 때 손을 안으로만 잡으면 손에 물리지 않거든요. 부렸어? 어머. 진짜 위험한데. 우리 보호자님, 이 친구가 허리나 목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나중에 한번. 디스크가 조금 있다 그랬어요. 네. 아,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네. 강아지 저 해부들을 한번 공부해야겠구나. 이 뼈다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저런 어디가 아프다 딱 나오시니까 선생님.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할 때 통증을 느끼고 아파해요. 특히나 이쪽에 많이 문제예요, 이쪽에. 네, 거기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만져보시더니 네. 얘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아프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한테 이거 보여줘요. 그리고 가만히 놔둘게요. 보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괜찮아. 자, 지금도 저 보시면 이 친구가 깽깽깽 하고 소리 지르지만 어때요? 이 친구가 화낸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화내지 않죠.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은 당황스러우니까 이때 훈계를 한 번씩 하게 돼요. 놈, 이러지 마. 이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강아지가 훨씬 더 힘들어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 위해서 할게요, 보호자님. 네. 이 사이에 손가락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 개를 넣은 상태에서 줄을 꼬아서 잡고요.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빗질을 할 거야. 빗은 안전해. 알았지? 너무 떨린다. 넘는다. 아니야. 어, 저 봐라. 가만히 있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착해졌어. 지금 이게 거의 뭐 빗질이 아닙니다. 그냥 쓸고 지나가는 정도예요. 예, 잘했다.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진짜 잘했다. 어떻게 갑자기 염전해지지? 이게 다 기술이야.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안 물리게 하는 기술이라니까. 걔가 이렇게 물려고 들려들면 이걸 이쪽으로 제압을 시킨다. 그래. 응. 오, 아파. 혀 낼름낼름 거리죠? 불편해. 아우. 내가 포메로 태어나서. 내가 예쁘게 태어나서. 그냥 라브라도 리트리버 태어났으면 빗질도 안 했을 텐데. 그죠? 걔네 빗질 안 하거든요. 정말요? 걔는 안 내요. 털이요. 털이 짧아가지고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맞아. 내가 라브라도 리트리버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괜히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리오. 이야, 너무 잘했네. 이거 하니까 이거 먹는다, 그지? 앉아라는 거 할 줄 알아? 그렇지.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와, 귀여워. 이번에는요, 강아지 배 쪽을 한번 해볼게요. 쟤 나 털 다 뽑히겠다, 오늘. 이번에는요, 강아지 배 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턱 밑에 손을 넣을 거예요. 이때 강아지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되면 긴장하거든요.
머리에서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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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넣고 턱 받치고요. 한쪽 손가락으로 강아지 발가락 잡을게요. 조금만 조심할게요. 배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등으로만 먼저 해볼게요. 저 부분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다 걔가.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꼬리가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꼬리 끝에서만 할 거예요. 편해졌어 이제 리오도. 예스. 예. 잘했어. 잘했어 리오. 우와 리오 기가 막히네. 이거 줄까? 이거 줄 건데 형이 아까 뭐 좋아했었어? 형이 아까 좋아했던 거 뭐야? 이거 줄 건데 형이 아까 뭐 좋아했었어? 형이 아까 좋아했던 거 뭐야? 그렇지. 형은 엎드려 좋아해. 어휴. 저런 건 또 교육을 잘 시키셔. 아, 어렵잖아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걸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되게 괜찮은 강아지예요. 되게 러블리해요. 아주 러블리해요. 그런데 우리 보호자님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리 와. 자, 이 친구는 개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친구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개의 몸이네요? 그럼 하드웨어가 개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개예요? 사람. 그게 문제예요. 하드웨어는 개로 태어났는데 소프트웨어 장착을 사람 소프트웨어를 자꾸 장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그가 생기죠. 개니까 개로서 사랑받고 개로 인지하고 행복을 누리면 돼요. 개는 개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답게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답게, 개답게. 근데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좋으면 상대에게 강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죠. 만지지 말라고! 빗질 안 해! 이해되시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잘못했어. 잘못했어. 보호자님 참 착하시네. 미안하다 그러잖아. 진짜 여리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챙겨주려고 하면은 가끔씩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 애정관리 충분히 해주세요. 알았죠?